지금 세대가 점점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잘 사는 나라는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다 인구가 부족한 나라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못 사는 나라만 아직도 정신없이 인구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들이 잘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는 증거가 나온 거예요. 잘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삶을 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늦가을 추수도가 끝나고 이제 산천초목에 단풍이 어지간한 데는 뭐 졌는 데도 많습니다. 지난 화요일 밤에는 갑자기 영하 1도로 내려가는 바람에 막 나오니까 풀이 다 풀 죽었어요. 하룻밤새 풀이 막 재질이 다 풀 죽었어요. 어제까지도 이파리가 파로했는데 밑다 빨빨했는데, 야, 그 신기하다. 영하 1도인데 다 얼어가지고 막 다 풀 죽었더라고. 참 만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도 주님의 품에서 이제 가까워질 때가 가까웠습니다. 핍박으로 풀이 죽을 때도 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 자신이 떠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에 믿는 자에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욥기 5장 25절 26절에서 네 자손이 많아지며 네 후회가 땅에 풀 같을 줄을 알라. 네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곡식단이 제때에 묶여 올리움 같으리라. 우리 자손이 많아지고 후회가 땅에 풀 같을 그런 축복을 받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장수하다가, 그래 열매를 맺어가 장수하니까 곡식단에 묶여서 창고에 묶여 들어가는 같이 주님 나라에 우리도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들, 이 알곡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창고에 쭉쟁이 묶어 넣진 않죠. 알곡만 넣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곡이 되어서 주님 앞에 갈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후손을 퍼뜨리는 겁니다. 동물이고 사람이고 할 것 없이 모든 식물들도 다 후손을 퍼뜨리도록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제는 동성끼리 짝을 지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엎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이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 땅을 망하게 하고 전 하나님의 창조, 모든 창조물을 없애고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결론도 하지 않고 자기 주장대로 살고자 하고, 결혼한 사람들도 무자식이 상팔자라 하면서 애를 안 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보존하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들로 이 땅이 채우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이 뜻을 알기 위해서도 이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읽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오경 모세의 오경을 토하라라고 하면서 이것을 초막절 지난 다음 날부터 1년 내에 이것을 꼭 한 번씩 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에 따라서 증거하실 때 유대인들이 다 알아들은 거예요. 그리고 절기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이 다 알아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1년에 한 번씩 어릴 때부터 읽었으니까 그것들이 기억이 나서 그 사람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그 이야기를 다 들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 있는 말씀같이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인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 성경이라.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요. 이거 말씀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은 무엇이 죄인 줄을 몰라요. 우리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둑질한 거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죠, 그죠? 도둑질한 거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7알이 넘습니다. 도둑질이 죄인 줄 몰라요. 왜 모를까요? 안 들어봤는 거야. 도둑질이 죄라고 못 들어봤어. 그러면 도둑질하면은 큰 도둑질 하면은 감옥에 간다는 건 아는데 작은 도둑질 하는 거는 감옥에 안 가니까 그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심지어 어떤 사람은 살인해 놓고도 사람을 죽여 놓고도 뻔뻔해요. 왜? 그게 죄인 줄을 몰라요. 저놈이 나를 화나게 했으니까 내가 죽였다. 그게 무슨 죄냐? 내가 화나서 죽였는데 뭐 왜 죄가 되느냐? 아무리 화가 나도 사람을 죽이는 것은 죄라는 것을 우리는 들어 알고 있습니다. 십계명에도 적혀 있고 우리는 세상 법도 그렇게 적혀 있고 우리는 고등학교 때도 도덕을 배웠어요. 중학교도 도덕을 배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도덕이 어디 갔어요? 미국에는 도덕이 없어요. 가르쳐 주질 않아요. 아니,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화나서 죽였는데 무슨 죄가 되느냐 이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 우리 생각 밖으로 많습니다. 이제 그것이 지나면은 아 그래가도 안 잡히고 또 자기 교만에 피해 댕기고 이러다가 보면은 나중에는 이 사람 죽이는 것을 재미로 생각하는 인간이 되어버려요. 그런 사이코패스가 이 세상에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과거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사이코패스가 이 땅에 너무 많습니다. 전혀 죄를 모르니까 뻔뻔한 거예요. 누가 그것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이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게 하고 언제든지 말씀같이 앉았으나 서나 누구나 길에 갈 때나 언제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이와 같이 악을 행하는 이런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거, 그건 다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 그렇다. 마귀가 이와 같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런 것을 못 알아듣게 모르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하여금 이런 사실을 알게 하신다. 오늘 읽은 하나님 말씀에서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유일하게 이방 땅에 가신 기록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유대와 갈릴리 이 근방에 다녔었지 이방 땅에는 안 갔는데 두로라는 이방 땅으로 가신 것입니다. 거기서 아무도 모르게 좀 시시락했는데 그걸 그럴 수 없어. 사람들이 확 덤벼가지고 예수님 왔다. 이 기회다 하면서 막 병자 데리고 막 들고 온 거야. 그 중에 수르보닉의 여인이란 이방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꿇어 엎드려서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으니까 귀신을 좀 쫓아달라고 빕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싫던데 없이 그 여자를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무슨 자기 자녀들에게 배불리 먹을 것이다. 자녀가 뭡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유대인들에게 내가 배불리 먹을 것이다. 자녀의 떡을 취해가지고 개 있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여인이 발 앞에 꿇어 엎드려서 내 딸 귀신 좀 쫓아달라고 비는데 예수님은 그때고 자녀의 떡을 개 있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래 뭐 얼마나 놀랬겠어요. 뭐 보통 사람 같은 게 엎드리겠다가 막 불틀려가지고 깜짝 놀랐을 거 아닙니까? 자기를 개라고 했으니까. 그런데도 이 여인은 그대로 엎드려서 옳소이다.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유대인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이후 이방 사람들에게도 부스러기를 좀 주십시오. 그러니 예수님께서 네가 이 말을 했으니 돌아가라. 네 딸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이 말을 했으니 돌아가라. 얼마나 은혜를 사모했어요. 그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 보신 거요. 우리도 병자들, 아픈 사람들 볼 때 그냥 아프구나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내가 아픈 것 같은 마음.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고 되겠느냐. 그러니 의정한 사람은 아프면은 뭐 시시한 병은 모르겠지만은 아프면은 암이나 걸리고 하면 밤새도록 기도하지 않습니까? 살리돌라고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잠 안 자고 기도하지요. 밤새도록. 왜 이런 마음을 못 가지나 이게. 병자를 보고도 그런 마음이 안 된다면은 그건 무딘 마음이죠. 병자를 보면은
내가 분같이 밤새도록 기도하고 철하고 심지어 금식하면서도 기도해야 돼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지. 그냥 근성을 해가지고는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겠습니까? 사람도 감동 안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감동하겠습니까? 바로 이 솔로몬이 보니까 여인이 옳소이다. 개들도 주인에서 떨어지는 그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이 사모하는 마음 이걸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한 거요.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을 감동시키시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나와서 데가볼리를 지나 갈릴리로 다시 오셨습니다. 그때 기묵고 은울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 주님 앞에 안수해 주기를 간구했습니다. 벙어리 되고 기묵고 말도 못하고 하는 사람을 들고 왔다. 예수님께서 이를 보시고 하늘을 우르르 탄식했다고 했습니다. 안타깝다 이 말이야. 와, 사람들이 이렇게 마귀에게 억눌려 가지고 마귀의 그 해코지를 당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시고는 하늘을 우르르 탄식했다고. 그리고는 양귀에 주님의 손을 넣고 침을 뱉어 입에 손을 대고 에바다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열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귀가 열리고 혀에 굳었던 것이 풀려서 말을 분명하게 한다 했습니다. 말을 분명히 못하는 사람들은 혀가 굳었다. 혀가 굳는 것이 한마디로 혀가 쥐가 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쥐가 났다. 우리가 발에 쥐가 나면 막 아파가 뻣뻣하고 굳어버리죠. 마찬가지로 혀에 쥐가 났다. 그것을 풀어줬어야 되는데 그 오래되면은 굳어가지고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혀가 굳은 것도 혀에 침을 놓고 피를 빼고 그리고 혀를 마사지 해주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해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된다 영감을 주세요. 저는 그런 영감을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아픈 사람하고 기도,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은 기도하는 중에 아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어요. 그러면 뭐 그대로 해보면 나서 버려요. 그리고 갑자기 자다가 막 허리가 아파가지고 막 일하지도 못하고 이거 막 갑자기 허리가 아파 꼼짝을 못하겠네. 아이고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기도하고 아 다리를 딱 뻗쳤는데 대만 나서 보더라고. 야,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일이지?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 보니 누구 허리 아프다 해.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가서, 내가 아픈 대로, 내가 한 대로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무릎 꿇혀놓고, 기도하고 난 뒤에 발을 쫙 땡기더만, 허리 아프다, 나서 대. 그리고, 야, 어젯밤에 내 당한 그대로 나서 버는구나. 야, 이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보면은, 아, 이러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탁 들어. 그럼 그대로 해보면 나서 버려. 그런 일이 참 많아요. 이건 다 예화고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닮은 사람이
마귀에게 괴롭힘 당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요. 마귀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을 괴롭힘을 해가지고 지가 하나님이 된 것이 설치고 다니는 것이요. 지금 이 세상에. 그리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자기 형상을 닮은 사람이 마귀에게 괴로움을 당해 끌려다니고 죽음이 겁이 나서 평생에 마귀에게 종노릇 하는 그 꼬라지를 어떻게 보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흔히 무슨 일을 당하면은 저 사람은 죄가 많아 그렇다.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 성전의 재물에 빌라도가 뛰어들어가지고, 아, 케로스 왕이 그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사람을 죽인 그 피가 재물에 튀어들어갔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놀래가지고 사람 피가 재물에 들어갔어. 하나님께 드린 재물에 피가 들어갔다. 저주받은 인간이 갖고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놀래가 야단지기 그런 일이 있었는데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 사람이 너희들보다 더 죄가 많은 것이 아니고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된다. 망대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깔려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저리됐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저 사람들과 같이 된다 했어요.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죄가 적고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회개하지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회개를 해라. 죄를 지었으면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그러면 용서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 얻는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기묻고 어눌한 자 고친 것 이뿐 아니라 이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 많은 기적들을 하나님은 행해 주셨습니다. 출애굽 14장 21절에 우리가 아는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른 일 바다를 향해 손을 펴니 바다가 갈라진다. 출애굽기 14장 21절 여호수아 10장 12절에는 여호수아가 태양을 향해서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열른 골짜기 위에 그리할지어다 머무르라 이거야. 해를 머무르라 달을 머무르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은 일은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해를 멈추고 달을 멈췄다는 사실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했어요. 이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 사실인지 우리는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춰 말도 안 된다고 성경에 기록됐지만은 성경이 이것도 거짓말하네 거짓이네 이랬어요. 그런데 컴퓨터가 생기고 얼마 후에 세상에 이제까지의 기록을 갖다가 컴퓨터로 점검을 했어요. 해가 이제까지 그 매년 일에 나온 일 한마디로 해 일기죠. 그리고 해 연수 그걸 다 따지고 오다가
컴퓨터가 계속해서 차근차근에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월 며칠 다 계속 나오다가 스톱돼 버렸어요. 그래 컴퓨터가 왜 스톱됐느냐, 이 무슨 일이냐 해가지고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했는데 안 돼가지고 그러면은 이 컴퓨터의 시간을 갖다가 빼보자. 하루를 빼버려, 하루를 빼보자. 하루를 빼니까 그 다음부터는 돌아간다 이거요. 그 이상하다 해가지고 거기서 시간별로 딱딱 빼보니까 딱 23시간 45분, 하루 딱 하루 15분 난가는 하루 23시간 45분 딱 멈췄다가 컴퓨터가 계속해서 날짜 시간을 딱 계산해 갔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가다가 또 한 번 멈췄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 전번에 23시간 45분 만에 멈췄으니까 15분 요걸 한번 대입해 보자. 15분 딱 대입하니까 컴퓨터가 또 계속해 돌아가서 현대까지 컴퓨터가 시간과 날짜에 조금도 이상이 없는. 그래서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찾은 사람이 과학자 중에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이 성경을 찾았어요. 성경을 찾으니 여호수아 때, 그때, 그 날짜. 그때 23시간 45분 동안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었어.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전쟁 1, 2에 나오는 적군을 그 하루 동안 멸하는 그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15분 언제냐? 바로 히스기야 왕이 아파가지고 내가 낳는다는 증거가 돼 있느냐? 내가 낳아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나가 예배드린다는 증거를 보여주라 하니까 일령표에 나타난 해의 그림자를 뒤로 물려준다 했어요. 그 뒤로 물려준 것이 15분이에요, 15분. 해가 가다가 이 해가 이렇게 가면서 서쪽을 넘어가잖아요. 서쪽을 넘어가는 해가 동쪽으로 약간 왔다가 넘어갔다 이게. 그것이 15분. 그걸 합하니까 하루가 된 거예요. 이 지구가 생기고 하루가 완전히 빠졌어요. 그것을 성경에서 찾아냈어요. 그래서 성경은 거짓이 아니다. 이 과학자가 또 이렇게 증명한 거예요. 성경을 거짓이라고 만들어내기 위해서 온갖 사람들이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카나다 지질학자도 성경이 거짓말이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성경 읽다가 초장부터 다 끌린 거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 야, 잘 됐다. 성경 다 읽을 것도 없다. 성경 거짓이다. 그래가지고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 종으로 팔려간 자가 어떻게 국무총리가 되느냐. 그래가지고 애굽에 가가지고 허가를 얻고, 허가를 얻고, 허가를 얻어가지고 그 애굽 왕들의 묘를 그, 뭐냐, 검사하는 허가를 겨우 얻어가지고 찾다가 결국은 요셉의 기록을 찾아냈어요. 요셉이 국무총리라는 기록을 찾아냈단 말이에요. 그래 이 사람이 변화되어가지고 성경이 거짓이 없다. 성경은 다 진실하다 하면서 그냥 뭐 한참 동안 그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세계에 성경은 거짓이 없다고 성경을 증거하고 돌아다녔어.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거짓이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와 같이 해를 멈추고 달을 멈춘 이런 사건이 있고 그리고 요단 강물을 육지같이 건너도록 갈라지게 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윗이 물맷돌로서 사무엘상 17장 49절에는 골리앗을
죽인 일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윗이 무엇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와 같은 일을 해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에는 엘리야가 기도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때려와서 제물과 나무와 흙을 다 태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는 그렇게 부르짖으며 바알 제사장,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인 850명을 백성들이 잡아서 기론 시내가에서 다 죽였어요. 그런 기적을 안 보면 백성들이 그런 일 하겠어요? 자기들이 신같이 모시던 그 제사장들을 저희들이 잡아 죽이겠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태우고 물과 흙을 다 태우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놀라가지고 그 가짜 선지자들 다 잡아 죽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7절 이하에도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야고보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소산을 내었다고 했습니다. 다 같은 사람인데 뭐 어떤 사람은 기도하니까 비가 안 내리고 또 기도해 비를 내리게 하는데 우리는 왜 안 되느냐? 야고보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믿음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 34, 35절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니엘 3장 1절 이하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평야에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라고 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을 잡아서 7배나 더 뜨거운 불꽃 속에 던져 넣었다 했어요. 그 세 사람을 묶어서 던질 때 얼마나 뜨거웠는지 던지는 사람들이 불기운에 다 타 죽었다 했어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불 가운데 떨어졌지만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느부갓네살 왕이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지만은 구원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는다고 했어요. 그 믿음을 하나님 보시고 그 뜨거운 불무불 속에서 구원해 낸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다니엘서도 맞아. 다니엘 3장 다니엘 6장 6절에는 누구든지 이 한 달 내로 임금 아닌 다른 사람에게 빌면은 다 사자굴에 넣기로 하자. 이런 조서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뭐는 국무총리니까 알죠.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창에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댔어요.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가 사자굴 속에 던져졌을 때 사자가 그를 오히려 보호해 줬어요.
그가 나온 후에 그를 참소하던 자들은 사자굴 속에 떨어지기 전에 다 사자들이 밥이 되어버렸다 했어요. 믿는 자의 기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우리의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운 것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